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댓글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 답변 드릴게요. 회사 신체 검사가 있는데 탈모약 있는 거를 얘기하시기가 싫은가 봐요. 그래서 복용란에 안 적고 싶은데 혹시 혈액 검사에 나오지 않을까요? 꼭 얘기 안 하셔도 아마 혈액 검사 자체가 그 약을 캐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안 나올 거예요. 헌혈만 안 하시면 됩니다. 헌혈은 이제 가임기 여성에게 수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죠.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탈모약 드시는 분들은 헌혈을 하지 않게 하죠. 검사를 할 건데, 혹은 헌혈을 할 건데,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걸 하고 싶다 하시면, 헌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 남아있는 것까지 다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, 약을 끊고 뭐 약효가 계속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려면, 프로페션 한달 후에 헌혈하시거나, 혈액 검사하시면 되고요. 아부다튼 6개월 봅니다. 끊고 6개월 이후에 헌혈하시면 돼요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